세계 이슈 톡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국채 매입 등을 통한 전면적 양적 완화 계획의 유연성을 밝히며 필요시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나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22의 자산 매입 계획은 유연하다고 말했습니다. 22는 적어도 내년 9월까지 시한으로 지난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전면적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22는 애초에도 내년 9월을 불변의 시한으로 못 박제하는 채 인플레 수준 등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의 이번 언급은 저유가 등에 따른 초저 인플레 우려가 커지자 22의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농도 있게 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